여러분, 오늘 기술 독립군, 저번에도 한번 우리 어느 아피치님께 다녀가면서 나눴던 내용인데, 한번 지금 그 일본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핵심 기술들을 이제 사야 되는데, 이제 사기도 어려워서, 그것도 아주 일본에는 돈이 많이 남는 그 핵심 고부가 상품들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팔지 않겠다. 한국 경제가 어쩌면 좌초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무역 역조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사실 엄청난 돈을 우리가 일본에 내고 또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또 다른 데 좀 팔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다소는 비굴하지만 좀 물건을 줬으면 그래서 우리도 좀 만들어서 팔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고 이것을 국회에서는 지금 외무부의 실책이다 정치의 문제다 하면서 많은 방송의 내용들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전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스튜디오를 저렇게 그 뒷부분에 좀 슬픈 내용이라서 많이 가렸습니다. 이 뒤에다가 사실 그 우금치 옛날 동학혁명으로 그 피를 흘린 우리 선조들 한 2만 명이 아마 처참하게 저 우금치에서 사라졌습니다. 정말 정의로운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서 그때의 심정으로 우리가 한번 그 지금의 이야기 정말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 사람 나쁜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과연 이것을 외무부가 그 반성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과기부나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반성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에서 저도 그 기술자의 한 명이기 때문에 오늘 그 지난번 패친들이 조성한 그 카톡방에 기술 독립이라는 카톡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써서 기술 독립군의 창설이 필요한 때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유명한 자동총이죠. 이것이 1분에 5발씩, 1분에 12발이 나간다고 하나요? 그런 것에 의해서 정말 우리 동학군들은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기술이 없어서 한 방에 그 총탄에 쓰러진 우리 동포들을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그 돈을 들고 가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지를 못해서 우리가 팔 수 없는 물건 정말 많은 남는 거는 그 일본에 주기도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살 수 없는 현실을 과연 우리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누가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미에서 공학도 입장에서 그래도 공부를 못하지 않은 엔지니어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몇 가지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을 하는 곳 하면은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또 학교가 있고 또 기업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 개발의 그 전력,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현재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무기를 못 만드는 한국도 있었지만 또 무기를 빨리 외국에 도입해서 일본은 자체 생산을 해서 전쟁에 도입하고 그 힘으로 외국을 강탈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바로 인력이 기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다 사람이 기술이죠. 기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사실 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연구 인력,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의 자질과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 이것이 부족하다면, 저는 여기 패자라고 썼는데, 이제 우리나라 지고 있으니까요.
더 못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미리 시작한 일본이나 또 우리는 늦게 하거나 또그 지금 또 공부하는 사람들로 볼때이 패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또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기술이 사실상 부재하다. 뭐다 부재는 아니죠. 지금 아주 핵심 기술, 뭐 산업, 무역 역주에 보면 돈이 비싼 핵심 기술이 부족한 겁니다. 한국은 뭐 아이디어도 좋고 기동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다 좋은데 이 단기간에 안 되는 집요한 승부를 해야만 나오는 뭐 우리나라 기초 기술이다, 기초 과학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핵심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어쩌면 그 격차가 자꾸 줄여질 것 같지만 줄여지지 않는 현실이 사실상 있어서 한국이 테레비를 팔아도 돈은 일본으로, 한국이 반도체를 팔아도 돈은 일본이 번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 기술 개발의 한계가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기술 종속, 사업이 종속되는 거죠. 종속된 독립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또 이것을 우리는 사실 외무부가 해결할 것도, 국방부가 해결할 것도, 통일부가 해결할 것도 아닌 사실 이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의 나라의 엔지니어들이 이것을 정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남의 탓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독립군에 가담을 해서 만약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기 있는 지난 30년, 제가 지금 박사학위를 딴지 30년이 됐습니다. 85년도에 카이스트에서 졸업을 했는데, 그 30년 동안,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갈 때는 그렇게 큰 고통이 없었습니다. 뭐 비슷한 친구들이 의대도 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사실 엔지니어들의 자존심과 희망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사실은 이 사회적으로 기술자들이 뭐 일부 벤처를 잘해서 벌고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은 저처럼 사업 능력이 좀 떨어져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직도 작은 회사를 하면서 정말 어렵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저 같은 경우는 무슨 죄를 졌는지 검찰까지 그 회사를 못하게 해서 정말 그 무죄 싸움을 하느냐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안팎으로 외국엔 팔아야 되고 국내는 또 이상한 그 국가기관 검찰 이런 데 수사도 하는 이상한 회사를 겪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술자들이 사기를 가지고 연구를 할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안돼 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떤 이유이든 어쨌든 기술자들을 위해서 그 자식들을 보내는 사회적 분위기가 안 됐다. 또 그들이 그 학교를 의식하고 과를 저희 때는 특히 그랬습니다. 과를 가는데 그 자질이 있는 과를 가지 않고 남들이 보는 수준이 더 높다. 계열화가 됐습니다. 금속을 하는 사람과 생화학을 하는 사람과 이과와 기계과와 공대가 어떻게 들어가는 입학 성적에 의해서 자질이 결정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이것이 사실 사회적인 큰 사실은 그 로스를 만드는 수영 선수가 수영장을 가야 되는데 야구장에 옮겨야 되는 것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20, 30년 동안 우리는 기술자가 자존심을 갖지 않고 또 최근에 더더욱 지난 10여 년, 15년 사이에는 뭐 학벌에 또 관계없이 그 과, 뭐 의대다, 뭐 법대다, 뭐잘 모르겠지만 거기를 먼저 다 채우고 나서 이제 공대를 가게 되는 그런 것이 됐었는데 이것은 그 우수 대학을 간 사람마저도 그 과에서 오는 패자 의식을 갖기 때문에 재수를 해서라도 다시 거길 가야지 이런 사람도 많이 나오는 그러한 이제 국가적인 사실은 손실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기술은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 유현진 선수인가요? 야구를 잘 던지는 것은 그 선수의 그 노력도 있지만 우선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자도 사실은 같습니다. 이 기술자가 자질이 없으면은 노력을 해도 어느 정도 한계까지 갑니다. 아인슈타인이 있는 거고 뉴턴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재능 있는 많은 인력들이 만약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육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력들, 독립군들, 각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이런 팀들이 지금 우리가 한번 우리나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국가적으로 그런 리소스들을 가진 나라에 정책 자금을 집어넣고 연구개발비를 넣고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중장기적인 방법에서 만들어지고 있겠지만 거기에 다소 아쉬운 또 국민들이 걱정하는 또 저희들도 염려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이 인력의 문제에 기인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한 위기 극복 전략, 뭐 감히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주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 단기 전략 중에 지금 우리 우수 인력들이 사실은 뭐 우수에 창조적으로 하는 인력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회사의 개발에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이상한 얘기지만 북한의 교육 체제와 북한의 인력 양성 정책이 우리의 이런 사회적인 흔들림이 없이 학생들을 양성한 것처럼 저는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북한 이과대 김책대 이런 학생들을 일부 써서 옛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중국의 광저우라는 도시에 5명 이상 이제 거기 안기부 같은 북한 조직에 한두세 명 왔고 거기 있는 사람들 지원받아 연구를 해봤는데 제가 느낀 것은 북한 학생들이 기본이 철저히 공부했다. 책에 있는 거는 뭐 다 안다. 이런 자세였습니다. 뭐 교과서에 있는 건 모를 게 뭐 있습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모를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자세였습니다. 학교를 뽑을 때에 당에서 와서 자질이 있는 학생을 전자는 전자, 기계는 기계 이렇게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자질과 거기에 대한 당에서 원하는 교육과 이런 것이 다소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는 4차 산업을 중심하는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한 기본 교육이 된 학생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이 동포들을 활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수혈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인력도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겠지만 이런 만약 가능하다면 이건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4차 산업 개성공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제 어떤 분은 뭐 남한의 개성공단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도 있는데 이제 저는 뭐 지금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평양에서 하든 단동에서 하든 개성에서 하든 자주 만날 수 있는 공간에서 하되 우리가 소화하고 우리가 시장에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거기를 매니징하면 되기 때문에 디테일한 거는 거기 인력들을 좀 활용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 발전을 위한 적어도 우린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이키의 공장이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을 알고 나이키 신발을 디자인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하거나 다른 나라 하듯이 우리도 그러한 전략으로 우리가 필요한 지금 이거 만들면 돈 되고 많은 나라가 살 텐데 하는 아이템들에 필요한 기술을 우리가 해서 한국의 인력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것을 우리 동포들하고 같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만약 이제 북한하고 핵 문제하고 이런 것이 해결되면 충분히 이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극단기적인 것으로 이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것 뿐이고 이것을 제가 논의하는 것은 사실 주제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 대학, 뭐 학생들이 거기서 나오니까요. 국내 대학의 교육 개혁 전략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한번 우리가 그 대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뭐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많이 있습니다. 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냉정하게 그 학교에서 양성을 한 학생들이 기업체에 와서 지금 기업체 한두 개가 아니라 전체 산업 기업체에 와서 이 인력으로 활용하다 보면 정말 학교에서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양성하고 있는가, 또 교수님들이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학생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원인에는 사실은 이 패자 의식, 학생들의 그 도전적인 의식,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 기술에 대한 도전 정신들이 사실 많이 낙후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도 의욕이 상실되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도 가르치기 힘들게 되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악순환으로 작용하면서 이것이 커다란 사회에 사실은 로스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대학교 들어간 학벌이 아닌 실제 실력을 평가하는 기술고시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뭐 많이 비슷한 뭐 기사 시험도 있고 한데 정말 뭐 연구소, 예를 들면 정보통신 쪽에 해당하는 것은 그 애트리에서 뭐 기계에는 기계연구소에 하든 아니면 산학계가 하든 해서 미국의 그 GRE 같이 대학생들 졸업했을 때 평가하는 시험이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서울대를 나오든 연세대학을 나오든 뭐 지방에 어디를 나오든 관계없이 어느 정도의 절대 평가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성에서도 또 연구소에서도 이런 것을 뽑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 예를 들면 애트리 또 이런 데 연구원들을 보면 이제 거기 연구소에 들어오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 애트리나 또이 킴이나 이런 데는 준 공무원이나 사실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정부 기관에서 뽑는 사람들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우리가 만약에 국가인력평가 고시제를 적용해서 어디를 나오든 간에 여기를 평가받은 사람은 회사에서도 기업에서도 연구소에도 갈수 있게 되는 소위 절대 평가 부분이 있어서 다는 아니하더라도 그걸 통과한 사람들은 기업체나 연구소에 뽑아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학교를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를 대면 공무원 시험 보듯이 자기의 삶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을 체제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이 국내 대학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세계 대학 평가에 보면 서울대 뭐 이렇게 있듯이 또 우리나라 국내 평가를 하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산업체의 피드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업체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것들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더 정례화하고 체계화해서 정말 국가 독립군들을 양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학생들을 교육시킨 학교에 대한 우리가 성의도 보이고 또 평가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해외 대학 무크 교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크, 매스 온라인 오픈 콜스웨어라고 해서 미국의 대학들이 많은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K-MOOC은 정말 이 비디오 동영상 화질이 엄청납니다. 미국은 사실 뭐 선생님들 그냥 간단히 한 것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무크 회사 중에서 코세라나 유다시티나 이런 데는 그 자체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은 학생들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위 4% 5%가 되게 되면 사실 미국의 우수 기업에 바로 취직이 될 정도로 그 평가가 준엄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해외 평가에 객관적인 국제 평가에 학생들이 가서 평가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K-MOOC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가 K-MOOC으로 한다 이것도 있지만 사실 그 방대한 새로운 4차 산업 기술이나 기타 첨단 새로운 기술들은 무상으로 무크에 저렴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감히 도입해서 첨단 평가를 국내 교수님들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평가를 받는 객관적인 이런 무크 기관들로부터 평가받는 제도로 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학생들의 평가와 그런 사람들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에 있는 우수 대학이 저 멀리 뭐 스탠포드, MIT 이런 데랑만 경쟁하지 말고 이웃에 있는 북한에 있는 학생들과도 친선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기술도 또 뭐 자존심 저도 상관이 어떻습니까? 잘하는 사람이 발굴되면 그 사람들을 기업체가 쓰면 되는 거니까 이런 그 남북한 스포츠 경기처럼 기능 올림픽처럼 이 기술 개발 능력, 소프트웨어나 창의적인 것을 하는 그 선의의 이런 대학 경쟁들을 유도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그 방식으로 저는 단기 돌파 전략으로 이 소위 기술 독립군 평성 전략이다. 이것은 한 2-3만 명씩 그 분야별로 사회가 원하는 분야별로 대량의 인력을 전투 인력 우리가 우금치에서 2만 명의 인력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정말 각 분야별로 2만, 3만 뭐 율곡이 얘기한 10만 같은 대규모의 인력풀을 성적이 되면 과감히 다 뽑아서 국가적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전쟁터에 배치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독립군이라고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런 기술 독립군들이 지금 그 현재에 있는 우수한 인력과 또 앞으로 만들어야 될 인력과 향후 교육시켜서 가는 인력을 분류해서 이 독립군 배치가 필요하다. 전투력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우수 기술들이 도처에 아직도 많이 있고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특공대원들을 발췌해서 국가 전략팀으로 붙어서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 자원을 집중해서 연구소나 벤처기업 등에서 우수한 팀들이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또 현안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핵심 기술 부분에 가능성이 있는데 소위 이 독립군대들이 파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가지고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기간 동안 하게 되면 기술은 노력하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기술이 영원히 어려운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 있는 우수 인력이 아니고 우수한 잠재 전투력을 갖고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 그 패배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까지도 재도전의 기회를 30살이면 어떻고 40살이면 어떻고 50살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공부를 해서 새로운 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자기 도전을 해서 이런 독립군에 가담할 수 있는 독립군 교육체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을 나오든 어떤 분야를 했든 간에 관계없이 자기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재교육을 받고 뭐 국가평생교육원 제도를 활용해서 해도 좋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우리가 이러한 독립군 교육 양성 프로그램을 넣어도 좋고 이미 교육체제를 정부에서 많이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제도를 활성화하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질에 맞는 교육으로 재탄생을 시키는 독립군들이 나오게 되면 그분들의 자질이 그분들의 능력이 새로 국가의 적재적소에서 공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독립군은 소총을 쏘는 사람도 있고 기관총을 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인력풀들을 잘 활용하고 교육시키고 그것을 국가 전쟁터에 파견을 하고 그분들이 만약 이 독립군으로 가담이 되는 국가 준공무원 같이 뽑은 10만, 2만 명, 뭐 2만, 3만, 4만 명의 인력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공무원을 3만 명 뽑겠다 하는 것처럼 독립군을 3만 명 뽑아서 그들을 정부에서 연구소에서 풀링을 해서 재교육을 시켜서 산업체에 지원하고 그중에 아주 우수한 사람들은 정말 핵심 전략 기술 개발팀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착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군들에 대한 기술고시, 우리가 공무원고시 같은 겁니다. 독립군들에 대한 기술고시로 전국 대학, 연구소, 개인별 평가를 받아서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토플 시험을 봐서 70점을 받았다, 800점을 받았다 해서 그 커리큘럼에 넣듯이 이것을 무리하게 정책으로 하지 않아도 이
그러한 고시제도를 통해서 본인을 프로핑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또 그걸 사회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기회를 주게 하는 것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첨단 기술 학교들 또 독립군들이 그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사업들 벤처 인력의 풀 활용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좋은 결과로 국제시장에 그 리소스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산학연 공조체제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산업발전체제로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건 중장기적인 제안을 드리자 보면 사실은 그 전쟁터를 나가는 데 필요한 이 모랄리티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이야기하기에 다소 주제가 넘을 수 있지만 근무를 하는 자세 또 우리가 독립군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 기술 도전 정신 및 책임교육 이런 거 옛날 우리 어릴 때 뭐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 박 대통령께서 얼마나 그 국민 정신과 이것을 도전적으로 하려고 했으면은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걸 해서 국민학생까지 줄줄이 외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생각을 갖는 지금의 위기 현황, 지금 앞으로 어떤 정책이 또 일본에서 나올지 우리 잘 모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한국 경제가 좌초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현재의 우리 위치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을 더 결집시키고 우리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더 성숙시키는 기회로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꼭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무역 역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 습관을 깨고 이제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하고 다른 데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좋은 교훈을 하는 일본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선생님 같은 것으로 생각해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그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 우금치에서 2만 명이 가는 인력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전략적 무기와 장군들이 잘 포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투 지휘 체계를 정부에서든 과기처에서든 뭐 여러 그 연구소든 학계에서 이것을 잘 체계를 정립해서 우리가 돌파해야 될 몇 개 핵심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투입할 독립투사들이 뽑아져서 핵심적으로 국가 소명을 가지고 들어가서 돌파해주는 팀이 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위기 돌파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러한 전략적 그 전투를 하는 직접 장군들이 들어가서 결파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투입시켜서 우리가 성공하는 전략과 이 큰 배를 움직여서 되는 것에 대한 이 산업화 전략 지금 4차 산업이다. 또 뭐 5G다. AI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새로 사업 플랫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들 주요 전략을 진입시킬 수 있는 장군들과 거기에 해당한 팀들이 들어가서 돌파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몇 개로 냉정하게 잡아서 거기에 집중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우리나라의 상황 현재 반도체, 자동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을 가지고 중국, 미국, 일본 주변의 상황을 맞는 전략을 수립하게 되면 지형적, 시간적 위치, 거기에 돌파할 장군들,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독립군들이 만들어지게 가게 되고 그러한 결과가 산업의 발전과 그 성과가 이 독립군들에 대한 정확한 보상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한 배로 한 나라로 같이 간다는 생각이 되면 우리는 막강한 나라의 힘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분산된 전략과 분산된 인력과 분산된 교육 방식 의욕 없는 이 패자들의 노력을 희망을 주고 도전 정신을 주고 그래서 함께 이 큰 대한민국의 배를 끌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을 미워하고 아베 정권이 어떻고 하는 것은 사실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안 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우리의 고통을 반성하고 또 이런 현실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그분들의 그래마 자질이 있는 분들이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두서없는 얘기들을 한 것이 있겠지만 다 전문가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순수 코리아 제품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대학도 연세대학교에서 공학을 하고 또 카이스트에서 같은 과를 공부하고 거기서 박사를 따고 국방과학연구소에 가서 탱크를 개발하는데 같은 방식으로 정말 특공대로 그 당시 율곡 사건에서 이 문제가 됐던 물건을 찾고 이 특수대원들 몇 명과 들어가서 삼성 현대에 있는 그 탱크 핵심 부분 지금 우리 훅산하는 획기적인 물론 제가 한 것이 아닌 삼성이나 현대 분들의 우수한 분들에 의해서 같이 한 것이지만 그거를 돌파할 때의 장수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훅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캐딜락에서 만드는 유압 서버를 연구하니까 미국의 캐딜락 뭐 이름이 정확히 내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서는 서브 모터를 싸게 주겠다고 제안이 들어오고 우리가 노력하면 다 공정한 민주적인 협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면 기회는 찾아옵니다. 기술은 절대로 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 인간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주관하라고 한 것입니다.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과 패기와 자기가 기본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분명히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저 나름대로의 가슴 아픈 이야기 며칠 전 애트리의 전자통신연구소 원장님과 다소 얘기를 나누면서 받았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